오늘 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고 또 가을 단풍이 떨어지는 것이 아쉬운 하루라도 아쉬운 이때에 이저 가을이 서라는 법문을 들으러 안 가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신신명 강의도 이제 막바지로 이제 시작하고 있네요. 58번째 이제 개송인데요. 주보 이제 뒤쪽에 중간에 나옵니다. 텅 비고 발가 스스로 비추니 애써 마음 쓸 일이 없다. 텅 비고 발가서 스스로 비추니 애써 마음 쓸 일이 없다. 우리의 이그 본성, 본래 마음, 나라는 존재의 진실, 그것은 텅 비어서 그야말로 텅 비어서 그 어떤 뭐 따로 거리낄 것이나 어떤 실체 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텅 비어서 이제 공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텅 비었는데 그건 텅 비었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텅 비었으면 아무것도 없고 공하다 이러면 텅 비어서 공하니까 그 공한 건뭐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그텅빈 자리에서 또 밝아서 또 스스로 비춘다. 이게 이제 말을 표현을 이렇게 쓴 것인데요.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진공묘유라든지 원래는 진짜로는 공한데 묘하게 있다, 묘유 묘하게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본래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집착하는 법 없이 또 마음을 내지 않아서는 안 된다. 마음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또뭐 진공묘유라고도 하지만 뭐 차조동시 혹은 뭐 쌍차 쌍조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쌍차 이러면은 서로를 다 이제 막아버린다. 또 가로막아버린다. 이렇게 뭐 못하게 한다. 일체를 다 이제 끊어버린다. 이렇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가로막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거리끼고 이 세상에 물질 세계 같으면 서로 막아서는 것도 있고 저 사람은 잘나고 나는 못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고 두 개가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이게 뭔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고 나보다 잘난 누군가가 있고 나보다 못난 누군가가 있고 내가 해야 할 무언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무언가가 실체적으로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삶의 진실은 쌍차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낄 것이 본래는 없다. 서로 막아서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내 삶을 태클 거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사실은 있지 않다. 본래 텅 비어서 그야말로 그 적적한 텅빈 그런 어떤 본성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쌍차이지만 다시 또 쌍조라고 해서 서로가 있는 그대로 텅 비어 있지만 그텅빈 가운데 호련하게 이렇게 비추는 것이 있다. 만물을 드러내 주는 것이 있다. 만물이 완전히 없다고 해서 그냥 한쪽 없는 쪽으로 쏠렸다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드러내고 있다. 즉 우리 눈에는 이 시계도 있고 주피도 있고 컵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볼때 시계도 드러나 있잖아요. 컵도 드러나 있고 주피도 드러나 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내가 눈 깊고 혐오 뜻에 이게 다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피를 보자마자 아 이게 주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주피를 보자마자 죽비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름과 모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비춰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잘났다, 못났다, 또 잘생겼다, 뭐 못생겼다, 키가 작다, 키가 크다, 동양 사람이다, 서양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분별해서 비춰보는 거죠. 그거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게 아닙니다.
즉, 이 불교에서는 마음 거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본성은 마음 거울과도 같아서, 거울은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비추잖아요. 뭐, 안 좋은 게 있어도 그대로 안 좋은 걸 그대로 비추고, 좋은 게 있어도 좋은 걸 그대로 비추지, 거울이 좋은 거 있다고 환히 웃고, 싫은 게 있다고 인상을 찡그리고 그러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본성은 마음 거울과 같아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춰줄지언정, 비출 수 있을지언정, 그걸 해석하지 않는, 해석하기 이전의 첫 번째 짜리, 자신의 본성, 생각이 개입되어서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개념을 입히고 또 그것을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분별을 지어서 취사 간택하는 그 이전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비추는 본성이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있고 또 다 있으면서도 다 있는 가운데 그것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꿈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꿈속에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지난밤 꿈속에는 수많은 사람도 있었고 건물도 있고 내가 하던 일도 있고 내 직업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꿈속에서는 마음껏 펼쳐지는데 꿈을 딱 깨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이죠. 그 남자분들은 연세가 한 40, 50, 60이 넘으셔도 문득문득 군대에서 막 훈련받고 있고 또 선임한테 막 그냥 혼나고 있는 것을 가끔씩 꿈을 꾼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 군생활할 때 그것이 꿈속에서 막 꿈을 꾸고 있던 거죠. 꿈속에서 군생활을 막 하고 있던 겁니다.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직 견역하려면 1년 2년 나오면서 군생활을 꿈속에서 하고 있었는데 꿈을 딱 깨고 보니까 아유 정말 다행이다. 여기가 지금 네오반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구나. 이런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진짜라고 여기면 그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꿈속에선 진짜였는데 깨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제 군대는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군대 꿈은 안 꾸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그 공부하던 꿈을 한 번씩 꿔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이제 수학 성적이 뭐 어지간히 이렇게 좀 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에 앞서서 항상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시험 공부를 어떻게 우연히 안 한 건지 아니면 못한 건지 뭐 굳이 안 해도 뭐 보통 나오던 것보다 약간 떨어지지 뭐 그렇게 떨어지겠어? 하고 이제 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성적이 조금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제 나름대로의 무의식에선 충격이었나 봐요. 무슨 꿈을 꾸냐면 항상 이렇게 수학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한 번 두 번 수학 진도를 못 쫓아가니까 그 다음 진도가 계속 못 쫓아가는 것 같은 막 그 압박감에 시달리는 꿈을 뭐 진짜 한 가끔 한 번씩 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눈을 딱 뜨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야, 내가 수학을 열심히 안 해도 되는구나. 수학 진도를 안 따라가도 되는구나. 하는 그 안도에 한숨을 쉬면서, 야, 내가 이 수학 때문에 이렇게 이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것처럼, 꿈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꿈속에 있을 땐 그게 전부 다 생생한 실제고 진짜입니다. 진짜인데, 꿈을 깨고 났더니, 그 모든 것이 생생히 있긴 있는데 있는 게 아닌 거죠. 있는데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꿈을 우리가 밤에 꾸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진리계에서 우리들에게, 우리 중생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과 나를, 이 세상이라는 또 내 몸뚱이라는 이것을 너무나도 나와 동일시하고 이것이 진짜라고 있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한바탕 꿈일 뿐이다 라는 힌트를 매일 밤 주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면서 매일 밤 야 이게 너의 진실이다. 이렇게 매일 밤 꿈을 꾸게 하고 꿈에서 딱 깨어나면서 아 그것이 꿈이었구나 하고 안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힌트를 보고서는 아 이 살아있는 이 삶이라는 것도 하나의 꿈이구나. 무슨 꿈일까요? 허망한
분별망상의 꿈입니다. 생각이 만들어 놓은 꿈인 것이죠. 생각은 항상 너와 나를 둘로 나누고 나와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진짜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아주 귀신같은 어떤 귀재입니다. 그 생각이 꾸는 꿈속에 우리는 한 번도 그 꿈에서 깨어보지 못한 채 이 현실이라는 꿈의 세계가 진짜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밤마다 꿈이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이거는 생생한 꿈, 그건 꿈이고 이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꿈이고 꿈을 깰 수가 있는데 그 부처님 경전에서는 꿈을 깨야 한다 라고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의 교리일 뿐이고 내 인생은 진짜다라고 그렇게 느끼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진실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있으면서도 동시에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고 걸릴 것이 없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내 발목을 잡지 않고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텅 비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없다라는 데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게 다 보이고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를 다 듣고 있다. 보고 듣는 그 자신의 참된 본성은 모든 걸 다 보고 다 듣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는데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그것을 곧장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한 것만 진실이라고 여겼을 뿐인 것이죠. 이처럼 텅 비고 밝아 그러나 스스로 모든 것을 또 드러내주는 비추어내주는 그런 우리의 자성의 작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서 마음 쓸 일이 없다. 애써서 내가 마음을 써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돈도 더 벌어야지 이러면서 애써서 마음을 쓰면서 살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텅 빈 가운데 그냥 인연따라 꿈처럼 인연따라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위자연이라고 하듯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저절로 굴러갑니다. 이 세상은 내가 애쓰지 않고 있을 때조차 저절로 굴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잖아요. 어떤 가슴 아픈 상처를 받거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없애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 고통을 없애려고 애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저절로 시간이 흐르면 그냥 저절로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괴로울 때는 지금 괴로운 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살한 사람 대부분이 지금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것이 평생 갈 거라고 믿는답니다. 이것이 지나갈 거라는 생각은 못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만 잠시 버티면 되는데 그걸 못 버틴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이 계시니까 많이 괴로운 일들이 있어 보셔서 아실 텐데 그 어떤 괴로운 일도 그때는 되게 힘든데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되게 심각했던 문제가 조금 무뎌집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항상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함몰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엄청나게 짓누르는 실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 사건과 시간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내가 이 상황에서 잠시 윗바사나를 하듯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듯이 잠시 떨어져 나와서 지금 내 존재라는 존재를 가만히 관찰해 보게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거기에 깊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 내가 그렇다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지혜로운 통찰이 생깁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상황 속에 빠져들어 있을 때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처럼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스스로 치유를 하고요. 스스로 나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정말 충격적인, 기억조차 할수 없고 이것이 너무너무 충격이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할 정도의 괴로움이 생기면 갑자기 일시적으로 기억상실증이 와버리거나 아니면 그때 기억만 탁 드러내서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기억상실이 딱 와버리셨어요. 한 20년 동안의 기억이 딱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다는 겁니다. 근자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막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어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었다. 근데 딱 쓰러지고 나서 정신이 돌아왔는데 20년의 기억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랑 만났던 그 기억이 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제가 갔더니 이 사람들 다 누구냐고 내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차라리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요즘에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그 힘든 기억조차 다 사라져 버리니까 지금은 차라리 편해 보이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조금 편해지잖아요. 너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괴로움이 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가 또한 2, 3주 지나면서 조금 조금씩 기억이 차차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겨내더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본성은 스스로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내 앞에 드러나는 괴로움, 내 앞에 등장하는 어떤 괴로움, 그 괴로움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괴로움만 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의 괴로움만 옵니다. 그 이상의 괴로움이 오면 내가 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벌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괴로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삶을 보면 우리는 내가 애써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왔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돈을 벌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자리를 성취했다 이렇게 여기기 쉽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중대한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여러분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데 취직을 했다. 그게 내가 잘해서 했다고 여기겠지만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그냥 저절로 그렇게 그런 인연으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 인연 속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안갈수 없으니까 학교를 가게 됐고 부모님은 그 주변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공부를 하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오셨다 보니까 인연 따라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공부를 시키게 됐고 나는 또 부모님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그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내가 하거나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렇게 갖춰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이 먹은 게 내가 애써서 나이를 먹게 되나요? 그냥 저절로 나이는 그냥 지가 알아서 먹어갑니다. 배고프면 저절로 밥을 찾게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왔다가 가고 들숨과 날숨은 제대로 쉬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죽지만 그 들숨과 날숨도 저절로 일어나고 모든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장 엑기스,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애쓸 필요 없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숨 쉬는 것, 배고프면 밥 먹는 것, 배부르면 싸야 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 돈이 요만큼 있을 것이냐, 이만큼 있을 것이냐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죠. 많이 있으면 좀 좋은 집에 살고, 조금 있으면 안 좋은 집에 산다. 많이 있으면 뭐 비싼 걸살수 있고, 없으면 싼걸살수 있다. 뭐 이런 정도지. 이게 죽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도.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냥 뭐 먹고 살 수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언제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여기는 것도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고 무조건 어떤 기업에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능력 있게 일을 잘한다고 무조건 진급을 잘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또 교수님들이 공부를 잘하고 논문을 잘 쓴다고 해서 그 실력 가지고 정교수가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태권도를 할 때요, 어릴 때 하다못해 저는 그때 인생을 눈을 좀 떴습니다. 태권도는 그냥 시간 지나면 일품, 이품, 삼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뒷돈을 갖다 줘야지 줘요. 그것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조금씩 이렇게 좀뭘 무슨 항목으로, 무슨 심사 B가 됐든 뭐 무슨 B가 됐든 뭔 항목으로 갖다 줘야만 되고요. 제가 그 석사 준비를 하다가 때려친 게뭐 자세히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그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그런 거죠. 야, 이런 선생님, 교수님 내지는 뭐 공무원 아니면 뭔가를 화려해 보이는 이런 거는 전부 다그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굳은 신념이 있잖아요. 어딜 가나, 그냥 어딜 가나 뭐좀 정의로울 부분도 있지만 정의롭지 못한 부분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옛날에 심각하게 여겼는데 그만 심각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냥 인간의 애고 아상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게 애고의 특성입니다. 아상, 재치식, 말라식이라는 잠재의식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부조리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정말 내가 성공하려고 남들을 막 그냥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당연히 믿긴 믿죠. 나쁜 놈이죠. 그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죠. 그런데 옛날처럼 바득바득 막 증오감에 막 사로잡힌 채저 죽일 놈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게 됩니다.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동생들은 50보 100보지 다 거기서 거기지, 조금 더 심하냐 더덜 심하냐의 문제지, 다 자기 아상, 자기 애고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그리고 그것이 내 가족을 위한 것이 됐을 때 약간 정당성이 확보가 돼요. 내가 너를 좀 밀쳐내더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난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또 정당화하면서. 근데 그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이 어리석은 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니까 12연기 최초의 분별이 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명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생겨난다. 나가 따로 있고 너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한테 이겨야만 내가 성공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나도 진짜고 너도 진짜라고 여기니까. 이 한바탕 내 꿈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전부 다 나와 다르지 않은, 나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정확하지 못하니까 너인 것 같고 나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를 희생시켜야 될것 같고, 이런 거대한 중생들의 무명,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 신도님들에게도 저는 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신도님들 중에 전에 아 우리 저 법사님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세상을 몰라서 밖에 나가면 저뭐 당할 것 같다, 뭐 심지어는 신도님들한테도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막그 걱정을 하시던데, 그런 뭐랄까 그런 사람의 성품, 그 자신의 어떤 이 뭐랄까요, 그런 것들이 평소에는 좋은 사람 같지만 자신의 어떤 이익 이런 것과 딱 결부가 되게 됐을 때는 아주 뭐랄까 이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본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칠식 같은 이런 자기의 어떤 자아 집착심, 그런 것들이 누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증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미운 사람을 만난다고 막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내 마음이 공연히 애쓸 필요가 없어요.
좋다고 너무 과도하게 막 집착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인연 따라 살게 돼 있고, 또 편안하게 살아도 일을 다 합니다. 마음에 집착이 없이 그 일을 해도 그 일을 충분히 합니다. 훨씬 더 유연하게, 훨씬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훨씬 더 마음에 집착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내면에서 힘이 생겨납니다. 지혜에서 오는 힘이 생겨납니다. 온몸과 마음의 긴장이 딱 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릴렉스를 하고 이완하게 되니까 그냥 근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 번뜩이는 창의력, 창발성, 이런 것들이 그냥 끊임없이 솟아나요. 잘해야지 이런 집착이 있으면 그 집착심이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시키고 내 의식을 이렇게 마비시킵니다. 요걸 잘해야 돼 하는 거기에만 의식을 제한시켜서 내 능력이 한없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런데 집착을 탁 내려놓고 탁 놔버리고 살면 무한대로 있는, 본래 있던 무한한 가능성을 그대로 쓰면서 살게 돼요. 의식이 딱 비좁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가지 집착하면 의식이 거기에만 딱 집착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딱 보입니다. 요만큼만 보입니다. 이렇게 가을,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 펼쳐지고 있는데 가을을 볼수 있는 시선이 닫혀요. 지금 일 때문에 괴로운 일이 있는 사람이 가을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단풍을 느껴보셨나요? 올 가을에? 느껴보셨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이세요. 이 아름다운 가을과 아름다운 봄꽃이 피어나는데 그것을 한 번도 눈길을 주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에 사로잡힌 사람들. 더구나 특별히 잘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정신없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집 앞에 피어난 꽃을 얘기하면 전혀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막히는 거죠. 내가 본 그것만 딱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 거기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갔으니까 깊이는 생기겠지. 넓게 전체를 보진 못해도. 이 생각이 만드는, 생각이 뚫어내는 깊이는요, 의식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깊이밖에 안 됩니다. 의식이, 그러니까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 지식밖에 안 되는 것이죠. 참된 지혜가 열리지 못하는 것이죠. 지혜는 어디, 생각은요, 내 머릿속에서 오거든요. 지식은 머릿속에서 오는데 지혜는 머리 바깥에서 옵니다. 즉, 지식은 분별심이고요. 지혜는 온 우주법계와 둘이 아닌 활짝 열린, 툭 트인,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자각 속에서 열리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요즘 뇌과학에서는 뇌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뇌는 하나의 안테나와도 같아서 온 우주법계 전체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 뇌는 전파를 주고받듯이 받아 쓰는 장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창의성이라는 게내 머릿속에 이미 있었던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식들을 조합해서 요 조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내 머릿속에 없던 전혀 새로운 창의성, 그런 것들은 나라는 아상, 에고가 내려놔줘야지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집착이 생기면, 집착이라는 건 뭐냐면 내 거라는 얘기거든요. 내 거. 내 거를 잘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상의 갇히기 때문에 나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에고 속에서, 나라는 업장 속에서만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근데 몸과 마음이 이완된 사람은 저절로 나라는 아상과 에고가 내려놔지게 되면 나에게 갇히지 않으니까 나라는 틀이 없어요. 경계선이 사라집니다. 이만큼은 나, 이 바깥은 너라는 경계선이 툭 트이는 순간이 와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는 누구나 쓰고 있습니다. 경계선이 사라지면 내가 무아가 되면서 법신 부처님의 내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게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부처의 마음을 쓰고 있어요.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누구나 갑자기, 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기특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나라는 걸 놔버렸을 때, 집착을 탁 놔버렸을 때, 완전 이완하고 내맡기 버리게 되었을 때, 나라는 아상에 갇힌 의식이 사라지면서 전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바깥이라고 했지만 안과 밖이 둘이 아닌 툭 튄 그 본성의 자리에서 지혜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되면 전혀 힘쓰지 않는데 무한한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본성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 그런 것들이 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걸 놔버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즐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잘해야지 하고 집착을 하면 즐기지 못해요. 근데 그냥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탁 놔버리고 성취 집착에 대한 마음을 탁 놔버리면 그냥 즐겁게 삶을 가지고 놀게 돼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내가 반드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성공해야지, 노래를 잘해서 붙어야지 그 생각을 하면 긴장을 하니까 노래가 안 나와서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나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난 어차피 이길 수도 없으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모르겠다 해라 하고 탁 집착을 버리고 어차피 떨어진 거 그냥 뭐 재밌게만 하다 오자, 그렇게 했는데 붙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라는 한 생각에 딱 사로잡힌 것도 아상이거든요. 나라는 생각? 그러면 그 아상의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발견했던 게 그 뭐 무슨 법칙이라고 하더라?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죽은, 예를 들어 음악을 하는 사람이 나는 모차르트와 내가 둘이 아니다, 나는 모차르트와 못지않은 동등한 음악적 재능이 있다 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모차르트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하게 된답니다. 시험 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는 수학교수다 하고 5분 동안 자기 암시를 주고 나서 시험 보게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훨씬 좋답니다. 내 스스로를 나는 요거밖에 안 되라고 스스로를 가두고 제한시키는 사람보다 나는 그렇게 나라는 개성에 제한된 사람이 아니야.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돼. 나는 절대 쟤는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식이 나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 속에 갇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런 스스로를 제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툭 트인 사람은 그 무한한 가능성이 그 사람에게 깃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써서 한다고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삶의 진실과 더 가까워지고 더 큰 힘과 더 큰 지혜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즐겁게 해요. 일을 즐기면서 해요. 무게감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부담감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집착 없이 일을 하면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집착 없이 일을 하면.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제가 자꾸 이렇게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뭐 이거 써달라 저거 써달라 해가지고, 우리 초기에 제가 막 고뇌온 지 몇 년 차 안 됐을 때, 근데 그때 제가 막 책을 내다 보니까 글을 다 잘 쓰는 줄 알고 그냥 불교 관련된 책은 글은 쓰겠는데, 그때 당시 뭐 무슨 교구장 스님의 뭐 축사 격려사 법문, 뭐 포교원장 스님의 법문 격려사, 충무원장 스님의 뭐 법문까지 써서, 이거는 약간 좀 개념, 이거는 그냥 글 쓰는 것과 상관없이 뭔가 이거는 이 사회 돌아가는 거나 뭐 이 전반적인 걸 보는 시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쓰라 그랬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는 나는 그런 건 전혀 자신이 없는데, 자신감이 없는데 자꾸 글을 쓰라고 하니까, 그때는 한번 자리 잡고 쓴다고 하는 게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 1시간, 2시간, 3시간을 써도 마음에 안 들고 썼다 지웠다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뭐라고 하셔도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건 절대 쓸 자신이 없고 못 쓰겠습니다. 저한테 제발 좀 쓰라는 얘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한동안 안 썼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 거 써달라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그냥 우연히 누가 뭐 하나를 제가 굳이 써줄 필요도 없는 경우였어요. 근데 그냥 본인이 써달라는 얘기도 미안하니까 못하고 본인이 썼는데, 이거 한번 그냥 봐주기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러길래 별 일이 없어서 그럼 잠깐 한번 보내보세요 해서 제가 잠깐 봤는데, 그걸 제가 한 5분 만에 그냥 이렇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후루룩 다시 써서 보내드렸는데, 그때 제가 쓰고 나서 딱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원래 이런 거 쓰기 싫어하는데,
이거는 쓰는데 한 두세 시간 걸리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감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한테 잘 써주세요 이랬으면 제가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보셔서 그냥 한번 제가 잘 썼는지만 봐주세요 하니까 제가 전혀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일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보세요. 2시간, 3시간 써도 그 글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5분만 해도 그 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애써서 하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애쓰지 않으면 더 짧은 시간에 더 큰 힘, 더 큰 지혜가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명곡을 만들어야지 하고 막 일주일, 한 달을 작업한다고 명곡이 나오지 않잖아요. 히트곡이. 그런데 뭐 그냥 한 5분 만에 뜩 썼는데 그게 시대의 아주 그냥 세계의 명곡이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애쓰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번뜩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죠.